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근교에는 9월 말부터 11월 눈이 오기까지 송이버섯이 나는데요. 오늘 2024년 10월달에 송이버섯 채집하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차 안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과연 송이버섯을 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섯이 꽃처럼 이쁘게 피었네요. 송이버섯은 아닙니다. 송이버섯의 친구라 할까요? 예, 또 다른 버섯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송이버섯 친구 보여드립니다. 예, 색깔이 너무나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대부분이 독버섯입니다. 예, 송이버섯은 절대 아니고요. 송이버섯 친구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알록달록 빨간 버섯, 송이버섯 친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여기도 길가에 엄청나게 버섯들이 많은데 다 송이버섯은 없습니다. 다른 버섯들만 엄청 많습니다. 예, 지나다니다 보면 엄청 큰 버섯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타깝게도 송이버섯은 아닙니다. 예, 여기도 있고 저 사이에도 있는데 다 송이버섯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거의 진짜처럼 생겼는데 진짜 송이버섯이 아니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뜯어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위에 털리고요. 줄기가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톡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 시범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면 송이버섯이랑 너무 비슷하죠. 근데 줄기를 이렇게 탁 치면 톡 부러지죠. 예, 이것은 가짜 버섯이 되겠습니다. 실험적으로 계속 가짜 버섯 이렇게 진짜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톡 치면 부러지죠. 가짜 버섯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위에서 보시면 꼭 진짜같이 생겼는데 다 가짜 송이버섯입니다. 저는 위에만 봐도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서 그냥 갑니다. 멀리서 보면 송이버섯 같은데 가짜 버섯이 되겠습니다. 예, 두 개 캐고 나서 가까이 보니 또 가짜 송이가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줄기를 떨어뜨리면 톡 부러집니다. 예, 가짜 버섯이 되겠습니다. 예, 가짜들에 대해 향년이었습니다. 옆에 또 다른 큰 버섯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진리를 찾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네요. 자그만한데 노란 색깔의 자그만 버섯들도 엄청 많습니다. 송이버섯 친구 보여드렸습니다. 예, 내려가다 보니까 또 송이버섯 친구들 만났습니다. 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인 것 같은데요.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밑에서 보면 영락없이 송이버섯이랑 너무 닮았는데요. 가까이 와서 보면 송이버섯이 아닙니다. 이게 구분하는 방법은 톡 치면 이게 쉽게 부러지죠. 톡 줄기가.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송이는 줄기가 절대 부러지지 않죠. 예, 송이버섯은 아닌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야생버섯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송이버섯 친구입니다. 예, 가는 길에 또 와, 또 송이버섯 또 찾았습니다. 오늘 진짜 엄청 많이 예. 근데 이거는 송이버섯이 아니고 가짜버섯입니다. 예, 톡 치면은 부러지죠. 와, 생기기는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송이가 쉽게 허락하지 않죠. 예, 가짜버섯이었습니다. 이게 송이버섯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버섯이 엄청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피어있네요. 보여드립니다.
송이버섯 친구들 보여드립니다. 이 옆에도 나무를 중심으로 나뭇가지 중심으로 기생하는 버섯 잠시 보여드립니다. 나무를 그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물고 있는 듯한 형상이 나무네요. 예, 이것도 특이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색깔이 송이버섯이 아닙니다. 예. 송이버섯 친구라 할까요? 옆에 자그마한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것도 송이버섯이 아닙니다. 예, 엄청 탐스럽게 피어 있긴 한데 이것은 송이버섯이 아닙니다. 예,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보는 파란 색깔이 덮인 독버섯이 되겠네요. 예, 만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밑에서 보면 송이버섯인데 가짜 버섯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예,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색깔이 있죠. 예, 가짜 버섯입니다. 너무 색깔은 이쁜데 이 버섯은 먹는 버섯이 아닙니다. 색깔이 이렇게 이쁜 버섯들은 예, 이렇게 톡 부러지는 거는 예, 독버섯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나무 전나무 옆을 잘 보시면 이렇게 또 송이버섯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처음 왔는데 엄청 송이버섯이 많네요. 보시면 이렇게 밑에 송이버섯이 올라오고 있죠. 예. 제가 조심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아유, 숨이 좀 찹니다. 보시면 예, 송이버섯 옆에 나왔고요. 또 이렇게 덮어드립니다. 송이버섯 3등급 땄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항상 송이버섯 따러 올 때는 혼자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세 사람 같이 오시고요. 또 이렇게 산이 경사가 좀 져 있는데 안전을 조심하시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하얀 부분이 보이는데 저기 또 제가 올라갔는데 하나가 또 보입니다. 송이버섯이 가보면 아마 백발백중 송이버섯일 것 같은데 그래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송이버섯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가짜입니다. 이렇게 송이버섯이 쉽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짜 송이버섯. 이 가짜 송이버섯은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고 줄기를 치면 톡 이렇게 부러집니다. 예. 진짜 꼭 진짜처럼 생겼죠? 예, 가짜입니다. 예, 또 송이버섯을 발견했는데요. 이끼가 위에 살짝 덮여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2024년 멋진 송이버섯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예, 위에 소문을 살짝 치우고 보면서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와, 대물입니다. 엄청 큰 3등급 되겠네요. 와, 엄청 큽니다. 송이버섯 3등급 또 하나씩 나눠드렸더니 5분 만에 또 이렇게 좋은 걸 땄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밴쿠버 근교 송이밭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네 사람이 갔는데요. 다 가부지백에 한 20개 이상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송이를 수확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대물 송이를 들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